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박자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소리는 내고 색소폰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참 해결이 안 되는 게 박자입니다. 그리고 악기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이 박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박자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것처럼 박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박자라는 거는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가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색소폰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박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박자라는 게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손으로 잘 되지 않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는 맞춰간다고 하지만 계속 느려지고 또한 빨라지고 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 잘 맞지 않구나 인정하고 조금 맞춰가려고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주곡을 멋있게 연주하려고 해서 그 악보대로 정확하게 맞춰서 박자를 연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맞지 않거든요. 물론 맞춰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특히 합주를 하거나 여러 명이서 모여서 해야 될 때는 정말 박자 정확하게 지켜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로로 색소폰을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할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박자가 해결되기 위해서 무슨 연습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범위의 이야기를 너무 간단하게 답을 하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박자라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경험. 내가 이런 노래를 하고 저런 노래를 하고 또 다양한 박자와 리듬을 내가 익히고 또 내가 불러보고 그쵸? 그런 세월들이 쌓여져서 박자 감각, 리듬 감각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나 아니면 좀 젊으셨을 때 음악이라는 걸 좀 즐겨 하셨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박자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박자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박자라는 거를 내가 친근하게 평생 데리고 살았던 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걔를 갑자기 하려고 해서 무슨 연습을 하고 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받지 마시고 내가 그 어떤 노래를 따진다면 어떤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구간을 내가 많이 듣고 개명창하고 그쵸?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많이 읽어보고 그 구간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그 구간을 내가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내가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서 조금씩 친해지면서 이것들이 쌓여져 가면서 박자라는 거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느는 건데 이러한 연습 없이 박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연습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연습을 하고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너무나 월등히 더 빨리 잘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죠. 그렇죠? 선생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은 근데 이게 가르치다 보면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다 보면 왜 이게 안 맞지? 왜 이게 빨리 가지?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답답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한테 그거 못하냐, 왜 그거 못하냐, 그것도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설상했다 그래도 내가 너무 그걸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되게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자라는 것을 조금 더 오랫동안 조금 이렇게 좀 친해지면서 많은 그 박자라는 걸 좀 접해보자.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박자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친근해지면 나중에 또 세분화적으로 내가 어떤 박자는 어떻게 정확하게 지켜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내가 조금 더 학구적인 어떤 열정이 생길 거예요.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즐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무슨 어떤 클래식 연주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뭘 맞춰야 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 될 것은 앙상블과 같이 이렇게 합주 여러 명에서 같이 불어야 될 때 그럴 때는 정확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 혼자 할 때는 박자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서 내가 더 많이 그 구간들을 듣고 그리고 더 많이 내가 불러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더 친근하게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색소폰을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색소폰 학교에는 다양한 색소폰 교재, 악보집 굉장히 많습니다. 훈련할 수 있는 책도 많고요. 노래 곡집도 많습니다. 위쪽에 색소폰 학교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주문하실 수도 있고 쿠팡에서도 주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위쪽에 연락으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